좀 사주 따끔 하시고요. 사주 따끔. 근데 더 동독해질 수밖에 없어. 이렇게 오픈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살과 살을 맞대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보기 너무 좋아요. 어떤 사이가 장모님 엉덩이를 보일 수 있어요? 배도 보이지고. 근데 친구 때도 다 잘하시네. 네, 원래 저 그래서 되게 뭐 진짜 할머님들, 어머님들 인기 좋고 지금 공중보건이 있거든요. 거기 보건소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환자들이 막 줄을 섰어. 막 팬클럽 지금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녀랑 해주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저 결혼했어요. 제가 부인 장현남 남편 아니고 한의사 아내 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의사 아내. 미안하죠. 항상 뭐 장영란 남편 이런 타이틀보다는 저도 사실은 한의사 부인이 더 좋고 근데 저희 신랑은 워낙 제가 뭐 장영란인 걸 창피하지 않고 항상 자랑하니까. 고마워요. 끝났어요 여보? 수고했어요. 5,000원. 수납 받았어요. 자 5,000원 5,000원. 이제 실장님 상담 받고 가셔야죠. 수고했어요. 네, 오늘 고생했어요. 집에 오면 이제 닭도탕 해줘야지. 딸은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난다 그랬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놀란 게 시어 봤을 때 약간 좀 친감 있다 했는데 점점 더 살펴보면서 아빠 느낌이 많이 나요. 아빠는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지금 엄마밖에 모르고 약간 그러시거든요. 맨날 우리 엄마 보고 우리 마누라 너무 예뻐 맨날 그러고 맨날 이렇게 표현해주는 스타일이에요. 왜 이렇게 예뻐? 맨날 그래요.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그래요. 너무 예뻐. 이사에서 가장 이쁜 말. 이거 뭐 이래 이래. 그래서 신랑 보면서 진짜 많이 닮았구나. 결혼한 장영란을 보고 친정 엄마가 가장 놀란 것은 숨겨졌던 장영란의 살림솜씨라고. 너무 너무 신기해요. 이렇게 신랑을 잘 결혼 전에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. 근데 엄마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 내가 막 그랬어. 말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너 어떻게 하냐 오장 야단 쳤는데 신랑을 잘 위해주고 잘 헤매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그렇게 반찬을 잘해요. 어머 내친 김에 냉장고까지 열고 자랑하는 친정엄마.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이거 어저께요. 결과도 안 보여줘. 장영남표 불고기 공개요. 어머 장기름도 해놔. 칼질도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. 아 왜 그래? 장기름도 왜 그러는 거야? 아우 잘해요. 뭐든지 잘해요. 김치도 내가 해놓으면 이렇게 번호를 써요. 1번, 2번, 3번. 살림을 똑 떨어지게 해요. 내가 이제 김치는 담아다 줘요.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다 번호를 써요. 번호는 뜻이 뭐예요? 거기다가 이제 1번, 2번 이제 먼저 받을 때? 아니 그러니까 1번에 먹었다 맨 처음에 먹었다 2번은 또 두 번째 먹었다 3번은 세 번째 먹었다 요거 하나 먹고 1번 먹고 그 다음에 2번 먹고 3번 먹고 그렇게 살림을 잘해요. 아주 끝내줘요 저. 나도 놀랬어요.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. 신김치, 총각김치 이렇게 써놔요. 이게 있으시지 이렇게 1번, 2번. 그냥 뭐 이렇게. 1번 한번 먹고. 이거는 뭐 이게 2013년 4월 며칠 날 이렇게 써요.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.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? 아, 몰라요. 나는. 원래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안 해요. 저는 안 해요. 그런 거. 근데 딸내미가 그렇게 여기 오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잘한다. 이제 딸이 결혼 전에 뭐 생신 때라든지 이때 혹시 딸이 차려준 음식 먹어본 적 결혼 전에 없어요? 한 번도 없습니다. 한 번도 없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아빠는 가끔 제가 엄마 이제 여행 가시면 놀러가고 여행 가면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차려줬어요. 그때는 아빠 했고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그러니까 더 하게 되는 엄마가 또 좋아하시고 맛있다 그러니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요런지서 먹까? 식탁에서 먹까? 이쁘게 식탁에서 아빠! 아빠! 아직까지도 신혼같이 알콩달콩 사는 장영란 부부.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이면 어김없이 연애하던 때의 얘기가 나온다는데 영란 씨 저랑 연애할 때 많이 성했습니다. 연애할 때는 성했겠지.
연애할 때 저 여자 저 차 타고 어디 멀리 가고 있는.